항암 치료의 발전상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어저녁 시간에 여러분 뭘 배웠죠? 네. 암 세포와 T 세포, 면역 세포 사이에 암 세포와 T 세포, 면역 세포 사이에 아주 민감한 신경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는 T세포의 눈치를 아주 조심해서 살피고 있고, 그리고 T세포도 암세포의 상태를 아주 예민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암세포와 T세포 사이에 이 균형을 아주 예민하게 이루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암세포와 그 T세포 사이에 그 신경전을 누가 더 유리한가? 암세포가 더 유리한가? T세포가 더 유리한가는 결국 뭘로 결정이 된다? 환자의 뜻이 결정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암세포에 유리한 쪽으로 내 생활 습관, 나쁜 생활 습관에다가 막 아무거나 먹고 막 이러고 이제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암세포는 아 우리 주인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렇게 느끼고 그건 왜 암세포가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암세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암세포에게 그 신호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신호가 가. 그러면 나의 뜻이 암세포에게 전달돼. 암세포 뭐에게? 유전자에게.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면 내가 어떤 뜻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뭐가 변해요? 뇌파가 변한다니까. 내가 긍정적인 뜻, 아주 용서하기로 하자, 이해하기로 하자, 또는 정반대로 뭐예요?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고소를 해서 혼을 내줄 거야.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 라는 생각을 품으면 내 뇌파가 어떻게 변한다고? 베타파가 돼. 나쁜 파가 돼. 그러면 우리 몸의 생체 전자파로 나의 뇌파가 베타파, 나쁜 파로 쫙 우리 몸을 퍼져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유전자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 뭐, 암세포가 내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암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암세포의 유전자가 나쁜 베타파를 받으면 나쁘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쉽게 그냥 만화식으로 얘기하면, 암세포도 환자의 마음을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학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과학적으로는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체 전체를 내 몸 전체를 흐르는 그 생체 전자파의 파동과 주파수가 달라진다. 그것 그런 나쁜 주파수가 결국은 우리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나쁜 전자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까 물혹 얘기를 했는데 물혹이라는 것도 종양이에요. 종양인데 물혹은 양성 종양이에요. 그래서 악성이 아니야. 그럼 양성하고 악성은 어떻게 다르냐? 양성이든 악성 종양이든 다 종양은 종양이야. 그 종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고 하면 우리 정상세포의 성질은, 정상적인 성질은 이 세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세포들이 어디로 가서 아, 나 이쪽으로 갑니다. 아, 나 저쪽으로 갑니다 하면 이 정상세포들은 사랑의 원칙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갈 테니까 당신네들은 뭐요? 위로 가세요. 이렇게 양보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상세포들은 절대로 덩어리, 종양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성질이 나쁜 성질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 나쁜 성질로 변해버린 세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자라와서 이렇게 이제 접촉을 했을 때 정상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 양보하는데 얘들은 뭐예요? 왜 덩어리가 되냐면 우리가 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위로 가야지. 당신네들 밑으로 가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엉망이 되네. 그래서 층이 이루어지지 않고 덩어리가 돼버려. 그래서 그 종양을 딱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양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덜 엉킨 게 양성 종양이고, 심하게 엉킨 게 이제 악성 종양이고, 그래서 악성 종양, 너무 심하게 엉키면 이거는 자기가 무슨 세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심할로 막 미친년이 돼버려.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는 줄도 모르고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댕기는 거야. 미친년처럼. 그래서 악성 종양은 그렇게 미친 세포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막 댕겨. 그거를 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양성 종양은 전이는 안 돼요. 왜? 자기 신분을 그래도 기억을 해. 나는 간세포야. 나는 자궁세포야. 우리 집은 자궁이야. 여기를 안 떠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덜 미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양성 종양도 사실은 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세포가 종양세포로 변질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되면 양성 종양은 너무너무 쉽게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게 물혹은 아까 말씀대로 물혹은 아주 쉽게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니까. 유전자만 정상으로 돌아가면, 다 정상세포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뭐, 자궁 안에 있는 물혹 또는 폴립이라는 것은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자, 아까 얘기할 때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제가 그래서 부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그이 일란성 쌍둥이 의 경우에도 왜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냐. 유전자는 꼭 같아. 일란성 쌍둥이니까. 근데 얘 엔돌핀 유전자는 꺼져버렸어. 뭐가 달라요?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집안 환경 뭐,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뜻이 달라. 생각이 달라진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얘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우리를 돌보지 못했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 왜 그러니? 쟤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아픈 척 꾀병을 앓은 거예요, 그때. 진짜 아팠던 게 아니야. 전부 부정적이야. 꼭 같은 유전자가 꼭 같은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같은 집안 환경에 살지라도 뭐는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 저렇게 우울증에 안 걸린다. 근데 이 우울증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해주는 우울증 치료는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해. 약만 줘. 그러니까 안 낫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약 먹었을 때만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돌아가. 생각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이 두 쌍둥이의 이 사진을 보면, 옛날에 제 생각이 나요. 제가 7살 때,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가 43년생이니까, 이제 제가 7살 때 됐을 때는 1950년, 1950년은 정말 한국에 있었던 가장 처참한 해예요. 6.25가 터진 게 6.25 사변이. 그래서 막 피난을, 부산이 막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6월 25일에 전쟁이 터지고 우리 아버지는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혼자. 그때 우리 어머니 청산과부가 됐어. 나이 30. 그렇지 않은 7살. 그때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를 했냐면, 보따리 장사라는 걸 했어요. 조금,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좀, 주신 돈,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종잣돈 삼아가지고, 그거를 들고, 보재기 큰 거 하나 구해가지고, 부산 국제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새벽에 일찍 가면, 그 사람들 상점 물건 뭐 정리하다가, 아, 이거는 안 팔려, 이거는 뭐 버리자, 뭐 이거는 철수시키자. 이런 거를 아주 싸게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머리빗, 칫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그 잡화. 옛날에 잡화상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보재기에 싸가지고 이고, 그때는 뭐 대중교통이니 이런 말도 없었어. 이제 뭐 차가 있나요? 뭐 이고 집집마다 댕기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점심 때 되면 물건,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게도 잘 없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동식, 모바일이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모바일 세븐일레븐 이런 거지.
근데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나가시는 것도 새벽 일찍 나가야 되고. 그리고 탁, 그때 뭐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또 탁 팔다가 또 걸어서 이제 우리 집까지 오시면 밤 늦다고. 그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러니 저는 뭐라고 생각할게? 우리 어머니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우리 어머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마 심하게 우울증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우울증이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냐면 제가 이제 한 11월 달 그렇죠. 12월 이쯤 됐어요. 된 것 같아요. 그때 자다가 이불을 찬 거야. 그러면 이제 춥잖아요. 근데 추우면 일어나서 이불을 당겨서 덮고 자면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러기도 싫어. 춥다 춥다 하면서도 자는 거야. 그런데 제가 꿈을 꾸는데 너무나 좋은 꿈이야. 왜? 세상에 이불이 저절로 쫙 올라오는 거야. 와, 이런 꿈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니까, 참 좋은 꿈이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줘. 또 볼을 이렇게 쓰다듬어줘. 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였는데 나는 꿈인 줄 알았다고.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들어오실까? 이러고 있는데, 이 꿈 참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면서 제 오른쪽 뺨에 뜨끈한 게 떨어졌어. 뭘까? 눈물 한 방울이야. 제가 그때는 관제 등화를 했어요. 그 뭐냐면 불 켜지 마라. 왜? 언제 폭격하러 북한에서 폭격하러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깜깜하게 해놔야 돼요. 근데 그때 흐미하게 캄캄한데 뜨끔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탁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나를 들여다보고 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됐게? 생기 받아서 안 받아서? 팍 받으면서 내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지면서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아, 내 생각이 바뀌었잖아.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이제 사랑 안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유전자를 끄고,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 와, 유전자 다시 팍 켜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음. 와, 내가 오해를 했구나. 와, 내가 몰랐구나. 알고 보니, 나는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 치유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생산합니다. 난소에서. 그런데 어떤 여성이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난소를 둘 다 잘라내버렸어.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막 부족해져서 막 심한 갱년기 증세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난소 두 개를 다 잘라내고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여성 환자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제 산부인과 전문 의사들이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는 거야. 가끔 있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튼,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마다 그런 경험을 한 의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그 오레곤주,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 있는, 거기 시골 의사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이제 여자 환자, 난소 절제 수술을 한 거예요. 하고, 이제, 근데 그 여자 환자는, 뭐,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고, 그런 이제 환자인데, 그래서 이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앞으로 생산되지 않을 테니까, 이 여성 호르몬제, 이제 그걸 에스트로젠이라고 하죠. 이 에스트로젠을 반드시 먹어라. 근데 이 교육 수준이 낮은 이 아가씨는 그거를 진통제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 아가씨는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냐. 혼자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돈 벌려고 너무 애를 써가지고 뭐 알바를 한 세 군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없이 돈 벌 당기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막 과로하고 잘 건강하게 먹지도 못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난소암에 걸린 거야. 그 이 여자가 이제 암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암 걸린 게 그렇게 그게 원인이었구나. 이제 앞으로는 욕심내지 말자. 그래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먹는 것도 좀 건강하게 먹고.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건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굉장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 식생활도 문제가 많아. 운동도 안 해. 그건 다 상식적으로 다 되는, 우리가 충분히, 설악산 와서 여러분 강의 안 들어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안 해요. 그 이 여자는 그런 결론에 뉴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뉴 스타트, 뉴 자도 모르면서 그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그 알바를 하는데 이제 그 식료품점. 근데 미국선 grocery라고 그래요. grocery. 거기서 이제 이거 찍는 거 하는 거야.
그 뭐 얼마 찍고 해서 돈 받고 이제 캐시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자기를 수술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 자기가 알바를 하는 거기에 이제 와서 물건을 간단한 걸 사가지고 이제 너 여기서 일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그래 내가 처방해준 에스트로겐은 잘 먹고 있냐? 이 여자가 에스트로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여자니까. 그 진통제 말이에요? 그죠, 의사. 그게 아니고, 그 여성 호르몬제라니까. 당신 난소가 다 없어졌으니까, 반드시 이 여성 호르몬 먹어야 된다고. 저는 진통된 자로 버렸는데요. 그 뭐 이상한 거 뭐 증세가 없냐? 아니, 제가, 옛날에는 그 난소암 걸리기 전에는 막, 바쁘게 밖에 너무 욕심을 내서 돈벌이 한다고 막 그러다가 암 걸린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운동도 하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근데 그 알약은 여성 호르몬제 안 먹는단 말이지. 안 먹는다고.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 의사가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좀 들려라. 그 피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야. 이 의사와 이 여자 환자 때문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니 난소가 없는데 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가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 대해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걸 좀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그래서 알아보니까, 각 지역에 여러 산부인과 의사들도 나도 그런 환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명만 기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연구를 해가지고 밝힐 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게 이렇게 유전자에 놀랍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 이제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환자들은 다 특징이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경우를 모르는 게 약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난소를 제거하고 나서도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환자들은 대개 다 뭐예요? 교육 수준이 좀 낮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뭐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절대로 생산이 안 되냐면 뭐 여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약사라든가 교육 수준이 뭐예요? 높고 이 의학을 좀 접해본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 생산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렇게? 그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 나는 여성 호르몬은 절대로 생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뭐요? 먹어야 돼. 그러면 자체 내에서 생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안 먹어. 안 먹어도 되고. 이게 결국은 생각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그 오레곤 시골뜨기 그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란 단어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었냐고 하면 여성 호르몬은 여성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여성 호르몬은 여성 건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 정도 빨리 오고 치매도 빨리 오고 여성 건강 전반에 걸쳐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필요해. 근데 이 환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누구나 알까? 하나님은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 그냥? 너희들은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그게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느냐고 하면 엉뚱한 데서 생산이 돼.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또는 부신세포. 여성 호르몬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요. 왜,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273종류의 세포들이 있지만, 그 세포들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다 똑같은 유전자. 그런데 왜 피부세포는 피부세포고, 간세포는 왜 간세포고, 뇌세포는 왜 뇌세포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뇌세포도 피부 유전자를 갖고 있어. 뇌세포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그런데 그 유전자는 다 꺼져 있고, 뇌세포 안에서는 뇌 유전자만 켜져서 활동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본래 세포들은 다 똑같다고. 자, 그렇게 되니까 지방세포 안에도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그 뭐 하고 있어? 본래는 꺼져 있는 거야. 근데 난소가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자는 지금 여성 호르몬 꼭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안에 꺼져서 활동을 하지 않고 여성 호르몬 생산하지 않고 있는 유전자 있어 없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전자 있어. 필요가 없으니까 사용을 안 했지. 하나님은 어느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알아. 거기다가 생기를 쫙 보내면 그 꺼져 있던, 평생 꺼져 있던 유전,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 그런데 뭐 좀 배웠다고? 안 된다고! 아니, 난소를 떼는데 어떻게 여성 호르몬 생산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 생각, 이게 유전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유전자를 만드신, 왜 유전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프로그램이니까. 이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낫게 해주자라는 계획서야, 유전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난소, 암에 걸려서 난소가 제거됐구나. 근데 이 여자는 아직도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 필요한데, 이 여자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 공부 많이 한 여자들처럼, 안 믿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잘못 알면, 믿어야 될 것도 안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황토길 잘 걸었습니까? 예? 그것도,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생기와 기는, 기는 기인데 다른 기다. 아시겠죠? 우리의 몸은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지배하고 있어. 그 생체 전자파는 무슨 기예요? 전기라고. 그래서 이 전기가 내 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전기가 너무 강해도 사람이 죽지만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 죽어. 벼락 맞으면 뭐요? 아주 죽어버려. 그러나 이 전기의 전압이 너무 낮으면 뭐요? 유전자가 작동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라는 그 에너지, 그거를 그냥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침 넣는 분들이 그 혈에다가 침을 꽂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이 침을 넣으면 침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네. 같은 침을 같은 곳에 꽂아도 누가 낫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놀라워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럴까? 침 넣는 사람과 침을 받는 사람의, 받는 사람은 이 침을 놔주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믿어야 믿고, 그 다음에 침을 놔주는 사람의 손에 뭐가 흘러요? 그 침 놔주는 사람의 기가 흐른다고. 그건 전자파예요. 그래서 이 기가 강한 사람이, 기가 강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강하냐. 내가 침을 놓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낫는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이야. 네.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침을 놔도 그 벌써 침을 통해서 들어가는 전자파의 강도가 달라. 예. 네. 그 에너지가 더 주파수가 더 빠르고. 예. 네. 그래서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과학자들 침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이런 생각을 해서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같은 곳에 같은 침을 찔러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이 강력한 전자파가 안 들어가는 거야. 신호가 약해.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자신 있어. 이 사람 여기다 꽂고 놔주면 이거 나을 거야.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확신을 다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요. 그 침에다가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좀 높은 전기를 통해주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말하는 기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 전기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생기는 뉴스타트에서 말하는 생기는 이것은 물리적 전기 에너지는 이거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한번.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아무리 세어도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이 약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생기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 속에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 와, 맞아. 그거 맞는 말이야. 또는 뭐예요? 와, 이분은 너무 선하시구나.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는 우리는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예. 왜?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우리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어릴 때도 몸이 상당히 약했는데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오면 건강했죠. 그러다가 또 학교 다니면 또 병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주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외갓집이 울산이었는데 울산이 과수원이었어요. 거기는 여름방학 때 한 달 갔다 오면 애가 튼튼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왜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는 좀 너무 엄했어요. 숙제했냐 뭐했냐 배운 거 읽어봐. 그래서 막 책 읽고 막. 우리 어머니 막 일하시면서 거긴 틀렸어, 잘못 읽었어. 그리고 뭐 하라 그런 거 잘 안 해놓으면 종아리 매맞고 항상 긴장 상태 있어. 내가 집에 가면 해방이야, 자유. 예. 그래서 그. 지금 제가 80이 됐는데도 외할머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엔돌핀이 나온다니까. 그게 70년 전 얘기인데 시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뭐 울산이고 여기 속초라도 그 공간에도 영향받지 않나. 미국과도 똑같아. 그게 영적 에너지래. 이 영적 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영적 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그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는 지금 70년 후에 그 울산 거기 우리 과수원 생각만 하면 뭐예요?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뇌파가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기억하세요. 제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 이것을 지배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적은 이제 사랑에 속하는 거니까 진리 속에 있는 기, 선 속에 있는 기, 예, 여기 와요. 진, 선, 미. 우리 집 사람이 강아지 세 마리를 진선미라고 이름을 지었대.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은 진이, 두 번째 태어난 놈은 선이, 세 번째 태어난 놈은 미. 그렇게 지었다.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지었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영적 에너지, 그 생기라는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을 지켜주는 그 기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벌써 한 달 반이 됐나? 이제 밤에, 이제, 물건 배낭을 메고, 이제 운동, 사랑이 데리고, 예. 운동하다가 멋에 탁 걸려서 팍 넘어졌어요. 와, 예,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숨을 쉬어 보니까 여기도 막 퉁퉁 붓고, 온 몸이 아픈 거야. 예. 무릎팍 까져서 피가 나고. 그런데요, 뉴 스타트를 하면 참 빨리 아물어요. 예, 네, 놀라워요. 그러니까 재생이 잘 된다고. 피부가 까졌잖아. 그것도 피부 참 빨리 아물고, 예, 네. 갈비에 금강 것도 참 빨리 붓고요. 놀라워요. 왜 그러냐?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받으면 이 재생시키는.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탁 걸렸다. 심장 근육 세포가 혈관이 막혀 죽었다. 이제 그런 것도 재생이. 네, 세포가 죽었다. 아주. 그래도 새로운 뇌세포가 빨리 생산돼, 재생이 돼. 이제 그런데 뇌세포도 연구를 해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 뇌세포를 재생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착 번쩍 켜지면, 아, 그렇구나. 즉, 난소가 없어지면 여성 호르몬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라고 의사들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으면 그 죽었던 뇌세포,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는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아직 이 새로운 논문이 다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 에너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뭐요? 쪼이면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님, 옛날에, 요즘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보기 좀 큰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같은 거. 그거를 부둥켜 안고 뭐예요?
막 몸을 갖다 부비고, 그리고 막 등도 뭐요. 그 뭐 하시냐 그러면 기 받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접촉으로 받는 물리적 에너지예요. 생기는 뭘로 받아요? 내가 이해를 하고 알고 그거를 내가 신뢰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진리, 아 이거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옳구나 하는 그 어떤 정신적인 그 작용이 필요해. 그래서 받는 에너지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는데 졸려 죽겠는데 옆에서 아기가 울면 짜증 나요 안 나? 그 내 뇌파가 즉각적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 짜증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내 뇌파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금방 베타파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이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오늘 항암 치료제의 역사를 얘기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서론이 와장창 길어져가지고 그럼 다음 시간을 미루고 이 얘기는 끝을 냅시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에너지다. 그래서 볼 때 요즘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지금 양자 역학이 등장해가지고 이제는 노벨상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물리학자도 양자 역학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양자 역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아인슈타인은 한 반쯤 인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양자 역학은 예를 들어서 막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하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얽힘 현상. 자, 어떤 입자가 있는데 이것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려서 10광년 이 걸려도,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렇죠. 아니야. 그 지구를 뭐예요? 7번 반을 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통 물리학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 물리학, 뉴턴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 우주에 빛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없다. 근데 양자 역학이 나오면서 빛이 10년 동안 달려서 도착하는 그런 거리, 에 있는 이쪽 양자가 촥 이렇게 돌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 양자는 뭐예요? 거꾸로 이렇게 움직인다. 동시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 없어.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아인슈타인 말대로면 이쪽에서 이렇게 돌았으면 이거는 이렇게 돌려면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빛의 속도로 10년 가야 되니까.
근데 동시에 이게 이렇게 한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못 받아들여.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 이거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초월한다면, 이거는 결국 무선적 에너지 얘기인 것 같아. 영적 에너지다. 여러분,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셔서 땅에 묻혔는데, 이 외손자 상구는 지금 80이 돼가지고, 강원도 속초에서 외할머니 생각을 딱 했다 하면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내 유전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큽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학문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양자 역학 웃긴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적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이해를 하게 되면 양자 역학이, 아하, 양자 역학은 이 영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물리학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은, 특히 우리 유전자는 그 양자 역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로 지가 와서 이 전기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야. 그걸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서는 놀라운 현상.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란 말이 있는 거야. 아! 이걸 설명이 안 된 거야, 이때까지. 아! 아! 그렇지. 어떻게 그게 뜬금없이 그러잖아,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설명이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안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디다 뒀을까? 어디다 뒀을까? 그러다 한 3일을 못 찾았어. 아, 뭐, 새로 하나 해야지, 뭐. 할 수 없다. 그거 포기하고 있었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 안경 생각 안 했어. 갑자기, 아, 그, 냉장고 위에. 그걸 뭐라 그래요? 번쩍! 아, 그런 현상은 양자 역학이 존재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번쩍이에요, 번쩍. 안 보였던 게 어떻게 해요? 아! 보여. 이게 왜 이때까지 안 보였지? 아, 놀라운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읽고 읽었는데 이상하게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루 딱 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게 있어요.
자가 면역성 질병, 아까 우리 신미정 씨가 간증할 때 하는 자기는 관절염도 있었고 궤양성 대장염도 알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본인의 T 세포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 가지고 본인의 대장을 공격해 가지고 그러면 대장에 궤양이 생겨. 그래서 그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불러요. 아주 힘든 병, 힘든 병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절을 본인의 T세포가 공격을 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일으키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남편, 저 이쁜 여자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똑똑하고 세밀하고 그렇죠. 막 모든 것을 다 따지잖아. 저게 비슷한 분 계시면 그러면 내가 나를 뭐예요? 괴롭힌다고. 너무 따지니까. 우리 나중에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제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막 세밀하게 따져요. 꼭 뭐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검사 앞에서 수사받는 기분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 당신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라고.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막 화딱 나 죽겠는데. 나를 범인 취급하냐?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해야 속이 풀린다니까. 그냥 안 놔줘,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만 걱정거리가 생겨도 너무 세밀하게 걱정하고. 그렇죠. 예. 막,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스트레스를 한 10%만 받고 말 거를. 이런 사람들은 110%를 받는 거야. 자기에게 과로하게 막 짐을 지우고, 막, 그거를 막, 그런 적,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신경질을 화를 못 내. 왜 화를 안 내냐? 내가 일일이 내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면, 맨날 싸우다 볼일 다 봐. 그리고 싸우게 되면, 유전자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병 난다고. 그래서 제 마음 잘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뉴스타트 오시면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이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다 보면 결국은 내 T세포가 이 사람은 빨리 죽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죽고 싶은 분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T세포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그래서, 주인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좀 빨리 죽여드리도록
하자. 이게 그래서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건강 전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암 치료제 면역 치료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면역 항암제. 예. 근데 이 면역 항암제를 잘 들여다보면 면역 항암제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와, 최고다 이거. 드디어 T세포로 하여금 암 환자들의 몸 안에 있는 T세포들은 이게 암세포를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T세포 유전자 꺼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했지만 강해도 공격 안 해요. 그 환자가 우리 주인님이 누구 편이냐. 그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암세포도 알고 암세포 쪽은 주인이 내 편이구나. 또 T세포는 너요. 우리 주인은 암 편이구나. 다 안다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면역 항암제를 만들 때. 그거를 알았더라면 뉴스타트를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암세포. 이게 이제 T세포. 가 있는데 T세포에 이제 이런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용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수용체 이름을 PD1이라고 그럽니다. PD1. 여러분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T세포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이유는 T세포는 이게 진짜 내 세포냐? 아니면 내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세포들이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저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세포들을 만났을 때는 T세포가 안 죽여야 돼. 왜? 진짜로 나 자신의 세포니까. 그래서 정상 세포들은 이 T세포가 신분증을 제출해봐. 할 때, 정상 세포들은 이런 신분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갖고 있어서, 이게 원형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제출을 해. 하면, 암세포, 너는 정상 맞구나. 그래서 T세포가 죽이질 않아요. 그런데, 암세포도 옛날에는 정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옛날은 정상이야.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암세포가 볼 때, 주인님은 누구 편이다? 자기 편인 것 같아. 막 먹는 것도 아무거나 처먹고, 생각도 항상 부정적이고, 스트레스도 막 더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암세포로 유전자가 그 주인님의 뜻에 따라 변했잖아요. 근데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이 주인은 환자야. 환자는 자기 편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암세포가 옛날에 자기가 정상일 때 써먹었던 이 신분증을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이제 변질되어버린 암세포인데, 이거를 왜? 주인이 누구 편이니까? 암세포 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정상세포인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분증, 이 정상세포일 때 가졌던 이 신분증을 하면 T세포에 제시를 하면 T세포가 공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암세포면서 이제 주인이 내 편이니까, 그리고 T세포도 뭐예요? 주인이 누구 편인다는 걸 알아? 암세포 편을 아니까? 이렇게 이제 신분증을 여기다 제시하면 T세포가 속아버려. 그래서 암세포를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본래 정상세포도 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정상세포니까 공격을 안 했듯이 T세포가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암 환자의 T세포가 강력하더라도 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하하. 이 가짜, 이 가짜 신분증을 PDL1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 필요 없어.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뭘 만들어야 돼? 암 가만 보니까 T세포 속았어. 그렇죠?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약을 만들어내면 다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할 수 있을까? 자, 이 가짜 신분증을 어떻게 파괴를 하는 약을 만들었는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여기다 제출하더라도 이 창구를 어떻게 막아버리면 돼. 그러면 암 T세포 안 속잖아. 왜? 가짜 신분증 안 봤으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 치료제를 만드는 게, 그거를 면역 치료제라 그래. 아시겠죠? 그 이제 이런 거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암세포 쪽에서는 자기가 가짜 신분증을 딱 내밀면 옛날에는 T세포가 속아가지고 뭐요? 자기를 공격을 안 했어. 근데 이번에는 턱 내밀었는데 자기를 공격해. 이거 이상하네. 분명히 우리 주인님은 누구 편인데? 암 나 편인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주인님은 T세포 편이 아닌데, 이 T세포가 자기를 덮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암세포가 이상하대, 이거. 무슨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주인은 누구 편이야, 분명히? 자기 암 편이야. 이거는 꼼수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수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덮어버리거나 제약해서 이제 이것도 면역 항암제 일종이고 또 이거를 어떻게 파괴해버리는 약, 이 두 가지 약이 있어. 근데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와 아주 놀랍게 효과가 있었어. 세월이 갈수록 암세포 쪽에서 또 T세포 쪽에서도 T세포 쪽에서도 혼란스러워. 주인님은 법은 자기 편이 아니고 암세포 편인데 자기가 막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이 T세포는요. 아, 그러면 우리 주인님은 아무거나 다 때려 죽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T세포가 다른 세포들 막 공격해버려. 그래가지고 자가 면역성 질병이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음모에, 음모에, 음모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뭘로 돌아가면 돼? 정직해지면 된다니까. 아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그렇지, 맞아.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여러 가지 나쁜 뜻을 너무 많이 담았어. 내가 내 알파파를 너무 혼란시켜가지고 베타파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지. 아, 알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뭐요? 그걸 다 바꾸자. 뉴스타트를 하자. 그래서 자 현미밥부터 시작하고 맥주 뭐 콜라보다 물 마시고 심호흡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와, 이 사람 이제 내 편이 아니네. 그럼 T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와, 이 사람 이제 내 편이 됐네. 이래야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꼼수를 아무리 부려봐야, 내가 암 편이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것의 재생, 여성 난소가 떨어져 나가고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뭐예요? 이제 나는 건강하게 살아볼 거야. 이렇게 생활 방식을 생활 습관을 싹 바꿔주고 새롭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꺼져 있던 지방세포 속에 있는 여성호르몬 유전자까지도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뭐요? 켜줘서 여성호르몬을 생산되도록. 이제 이런 걸 보면, 와, 역시 그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유전자를 다 내가 정직하게 이제 새로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그런 마음을 내가 다 가졌다면 그 마음에 따라가는 거지.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아직도 막 삼겹살 처먹고 하면서 하면서 내 암이 낫고 싶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동맥경화, 뭐 이런 것도, 다 그, 우리가 뉴 스타트만 해도, 그 혈관벽에 쌓인 그 콜레스테롤을, 뉴 스타트만 하고 해도, 다 제거될 수 있어요.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
뭐냐면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는 물질, 즉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유전자 만들었어요.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을 생산되면 이 물질이 피 속에 들어가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녹여서 제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꺼워졌던 혈관, 좁아졌던 혈관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근데 이제 이 물질, 이 HDL을 생산하려면 유전자가 켜져야 되죠?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뉴 스타트하고 생기를 받으면 돼. 근데 생기를 안 받고, 어떻게? 자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만 먹단 말이야. 근데 그 약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어. 그리고 나는 계속 옛날 생활 습관 그대로를 유지한다. 그러면 결국 부작용으로 시달릴 뿐이지, 그 자체가, 혈관에 쌓였던 콜레스테롤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결국은, 이제, 그, 약은 다 뭐예요? 꼼수야, 꼼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뜻을 바꿔서 내가 내 편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자꾸 질병 편에서 생활 습관을 병 잘 생기도록 먹고, 뭐, 운동도 잘 안 하고, 뭐, 스트레스 콱콱 받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사는 대로 가는 거지. 그게 나의 진정한 선택이거든. 나는 병 들겠다는 선택이야. 그래서 결국 선택대로 가는 거지. 그러나 내가, 그래,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자. 자,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생명 쪽으로, 가서 생기를 받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HDL도 생산돼가지고, 저절로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다 우리 몸은 병이 내가 선택한 대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다시 선택한 대로 병이 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너 살아봤지? 이상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잘 판단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병도 걸려보고,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내, 나도 앞으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 내 생활도, 식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악령 쪽에서는 어떻게? 자꾸, 술 좀 먹어도 된다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야. 우리의 선택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확고한, 확실한 지식으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뉴 스타트를 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